남친. 어, 한지민 씨의 전 남친이에요? 네? 어렵게 찾았대요. 누구야? 이거 저 너무 화내지 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야? 예. 연하남이라고요? 연하남.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누구예요? 어, 한 명 있었군요. 전 남친. 네, 해피투게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박형식 씨. 아, 박형식 씨. 네, 한지민 씨와 함께 영화 두 개의 빛에서 출연했던 박형식입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연인이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한지민 씨 첫인상 처음 어떠셨어요? 굉장히 눈부셔서 놀랐고요. 또 정말 따뜻하시고 또 착하셔서 굉장히 또 한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지민은 땡땡땡이다. 네. 그 SNS 계정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무슨 뭔가 싶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한번 이렇게 봤던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네. 너무 이쁘고 귀엽고 누가 아 이거 내가 맞 아 맞춰도 돼요. 맞춰도 돼요. 또 우리 먹어요? 아 괜찮아요. 이거 이거 눌러요. 이거 눌러요. 빨리 모르겠어요? 아역배 아 조카 마법? 아니에요? 맞죠? 한지민은? 아니에요. 한지민은 조카 바보다? 아, 너무 이제 조카가 갈려. 같이 한지민. 아, 나 알 것 같아. 땡땡땡땡 네 개인데. 조카 우리 조카 이름 몰라요? 아, 너무 모르지. 당연히 모르는 걸 제가. 조카 이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 알아야 돼요? 예. 네. 조카 이름 뭐예요? 제 SNS 아이디인 것 같아요. 그죠? 누구야? 뭐야? SNS 아이디? 빨리 배고프죠? 아, 솔비? 은비? 아니야 은비. 어디 외국 지역 이름이에요. 아 어떤 도시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도시 이름이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아니라. 아아 로마. 아 로마? 로마 공주. 로마 엄마. 로마 왕자. 아 왜? 로마 엄마. 나 엄마 아니잖아요. 나 엄마 아니잖아. 엄마 아니잖아요. 나 엄마 아니잖아. 로마. 로마. 엄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네. 형식 씨도 아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로마 동영상이랑 이거 진짜 많이 보냈거든요. 형식 씨가 진짜 귀엽지 않아? 맨날 보여주고 같이 영상통화하고. 자, 박형식 씨가 보내준 야식. 아, 우리 한번 진짜 마음 녹하면 먹어봅시다. 짜장면 먹겠다. 아, 우리 한번 진짜 마음 녹하면 먹어봅시다. 짜장면 먹겠다. 야. 뭐야? 아이스크림이네요. 밥도 한 번 등겨 틀어주는 거예요? 아, 예. 너무 하지. 야, 벌칙이다. 벌칙이야. 속이 허해 지금. 속이 허하다고. 대윤 씨. 네? 아니 우리 지금 밥을 줘야 돼. 아 정말. 아 이거 진짜. 아 이게 뭐야.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맛있는 뭔가 야식을 준비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디저트로 네 그 야식을 먹고 디저트로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밑에는 빵이고 위에 아이스크림이 이제 얹어져 있는 그 소프트콘에 야구 과자. 예, 그거를 같이 이제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꽂아서 같이 먹는 그게 좀 화제더라고요. 누나가 또 과자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과자 아이스크림에 또 퓨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꼭 이걸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 이거 홈런볼 붙인 거 아니에요? 처음 보네요, 이거? 지금 뒤에 바람이 엄청 뭔가. 아, 이거 먹어? 뭐예요? 뭐야? 아이스크림 홈런볼 아니야? 뭐야? 요즘 유행하는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아이씨 되게 웃긴데 와 야 웃긴다 이거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 맛있다 아 맛있다 떨어지고 야 이거 아이디어다 이렇게 진짜 팔아요? 아, 저 볼을 매단 거네, 저기에다가. 그런 거죠, 네. 아, 너무 부러워져. 아,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만든 분이
있잖아요. 아니, 70%가 반이네. 70%가. 만든 분 있잖아요. 맛은 있어. 아니, 맛은 있는데 붙어 있는 게 볼이 별로 없어. 맛이 없었어, 저도. 왜냐면 그죠. 이것만 먹으면 약간 허전할 때가 있거든. 그 아이스크림이 채워주네, 보니까. 아니, 빨리 아이스크림 한 입 먹고 홈런볼 몇 개 집어 먹는 게 낫지. 후추 한 번 먹었고. 아, 되게 지저분해지네, 이거. 아, 오히려 힘들어요.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어, 근데 이거 참 맛있는데 아까 닭발 뭐 이런 거 좀 먹고 이걸 먹어야. 네. 우리가 먹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 그치? 맞아요. 그렇지. 디저트. 개운한 거. 맞는 건데. 만약에 이거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몇 년 동안 헤어지기 싫어해요. 그럼. 다 그래. 그럼. 어. 너무 부끄러워요. 야식으로 이런 거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잘. 없죠, 잘. 이거. 야식이 네? 그래도 형식 씨가 보내준 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전 남친이어서 그죠? 저 우리 지민 씨를 위해서 이제 지인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아, 사실 이게 뭔가 잠깐 인터뷰를 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 분 다 진짜 막 다 너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저를 위해 또 시간을 내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